안녕하세요. 클래식 화성악 고급편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네아폴리탄 6 화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아폴리탄 6, 나폴리 6화음이라고도 하는데요. 변화화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변화화음과 변성화음의 차이를 아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변성화음은 버러우드 코드라고 합니다. 장조에서 단조 걸 빌려오고 단조에서 장조 걸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C 메이저에서 원래 4도가 메이저인데 이걸 C 마이너에서 빌려오면서 마이너 4도를 쓸 수 있는 게 변성화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변성할 때 성자가 성품 성자고 거기에 성질, 성품 등이 변한다라는 뜻이 들어있더라고 했죠. 오늘 배워야 되는 건 변화화음입니다. 변화화음은 무슨 뜻이냐? 인위적 이끄음을 만든다라는 게 달라요. 변성화음에서는 삼음이 반음 바뀌면서 메이저가 마이너 이런 식으로 성질이 바뀝니다. 하지만 변화화음은 인위적인 이끄음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리딩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케일이 있을 때 일곱 번째 음의 이름이 이끄음이에요. 리딩톤입니다. 얘가 타닉, 으뜸음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해결되는 이 느낌이 조성감이에요. 리딩톤, 타니, 이끄음, 으뜸음 이 연결이 조성 확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슨 음정 관계로 되어 있죠? 반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올 때도 이끄음을 반음으로 만들어 보자. 인위적인 이끄음을 주어 보자. 라고 하는 게 변화화음입니다. 다시 한번 리딩톤에서 타닉으로 가는 움직임이 반음이니까 레에서 도로 내려오는 움직임도 인위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음으로 만들면 훨씬 더 으뜸을 강조해 줄 수 있겠구나. 이게 변화화음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시켜서 만든 음이 중요한 음으로 해결될수록 해결감도 변화 효과도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케일 7개 음 중에 가장 중요한 음이 뭘까요? 당연히 으뜸음이겠죠. 그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음은 도미넌트겠죠. 딸림음. 그래서 으뜸음으로 가는 리딩톤. 위에 인위적인 리딩톤. 그리고 뒤에서 배우실 딸림음으로 가기 위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인위적인 리딩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인위적인 리딩톤, 이 두 가지를 배치시키면 우리가 배웠던 배우게 될 증화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그멘티드 6 화성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변화화음이 왜 생겨났는가? 뭐가 중요한가? 변성화음과 뭐가 다른가예요. 변성화음은 단순히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메이저였던 게 마이너로 바뀌는 거예요. 혹은 마이너였던 게 메이저로 바뀌면서 장단조의 색채가 혼용되는 거고 변화화음들은 어떤 중요한 음으로 가기 위해서 인위적인 반음계를 만들어줌으로 화성을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마이너의 경우를 보죠. 마이너에서는 원래 세븐, 리딩톤과 타닉의 관계가 장 2도예요. 그래서 이걸 이끄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반음 올려서 화성 단음계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위적 이끄음의 대표적인 사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딩톤 타닉이 아래에서 위로 갔다면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진행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우리가 마이너에서 2도 화성을 이렇게 칩니다. 마이너에서 2도는 감화음이고요. 2도 7은 방감 7 화성입니다. 3화음일 때는 감화음 7화음일 때는 반감 7, 7입니다. 이 감화음이었던 2도의 인위적인 이끄음을
더해줬더니, 인위적인 이끄는음을 만들어줬더니, 이런 식으로 1도로 으뜸음으로 해결되는 효과가 훨씬 강렬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네아폴리탄 6 화성입니다. 2도의 근음을 반음 내려서 인위적인 이끄음으로 만들어줘서 얘가 완전한 메이저 화성이 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네아폴리탄 6라고 부르죠. 6는 1전입니다. 1전위 형태로 보통 사용을 해요. 얘는 프리도미넌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으뜸음으로 바로 해결되지 않고 일단 쓰이고 그 다음에 이게 도미넌트로 한번 연결됐다가 다시 타닉으로 끝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예시도 그렇고 마이너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죠. 왜 그러냐면 이 논리대로라면 마이너에서 감화음이었던 2도 화성에 인위적인 이끄음을 만들어줘서 간단하게 변화시키는 건 마이너가 훨씬 더 잘 어울려요. 메이저에서 얘를 만들려면 레도 반음 내려야 되고 라도 반음 내려야 되는 두 개나 반음으로 바꿔야 돼서 약간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네아폴리탄 6는 마이너에서 훨씬 더 잘 어울려요. 이것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그럼 네아폴리탄 6는 마이너에서만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잘 어울린다라는 건 그만큼 스무스하게 넘어간다라는 얘기고 잘 안 어울린다, 급진적이다라는 건 그만큼 신선하다라는 의미예요. 화성이 갑자기 우와 이렇게 세련되게 확 바뀌어버리네? 이런 느낌을 우리가 알고 있는 17, 18세기, 19세기 음악대는 지향했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을 조금 더 공통음이 많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화성을 더 좋아하는 거지 절대 그 신선하게 바뀐다, 급진적으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후기 낭만으로 갈수록, 낭만 중기에서 뒤쪽으로 갈수록 급진적인 화성들은 훨씬 더 작곡가들에 의해서 많이 쓰여요. 더 좋아하는 화성이 됩니다. 나폴리6는 5도에 감 3도가 나와도 되는 유일한 화성 진행입니다. 이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제 알게 되는데, 화성학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어서 변별력을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함정들을 파놓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보시면 레플렉과 시 내추럴 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를 화성할 때 레플렉은 보는 순간 무슨 화성에 떠올라야 되냐면 나폴리 6 화성에 떠올라야 돼요. 왜 그러냐? 레플렉이 지금 뭘로 이동하고 있냐면 시로 이동하고 있어요. 레플렉이 시로. 무슨 음정 관계죠? 레 플랫 시 내추럴. 사운드는 장 2도지만 얘 감 3도입니다. 레 도 시 단 3도에서 레 플랫 돼서 감 3도가 된 거예요. 감 3도가 멜로디에 등장할 수 있는 화성 네아폴리탄 6밖에 없어요. 이건 화성 문제를 딱 풀어보실 때 소프라노 문제에서 멜로디에 감삼도가 등장하네? 아 여기에 네아폴리탄 쓰란 얘기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종지 형태가 한번 만들어질 거고 이 앞에 화성 맥락이 어떻게 흘러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왜 감삼도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냐면 인위적인 이끄음을 만든 게 이 화성의 어떤 매력이에요. 일부러 반음계를 붙여서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 플랫이 솔로 가면서 레 내추럴로 가면 너무 의미가 없어지겠죠. 기껏 열심히 인위적인 이끄는 만들어놨는데 얘를 다시 레 내추럴로 풀어줘버린다? 이렇게 푸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화성을 풀 때는 예를 들어 소프라노에 레 플랫과 레 내추럴이 있다. 그리고 나서 미로 간다. 이거를 네아폴리탄 쓰고 5도 쓰고 1도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원하는 건 그거에 아닐 겁니다. 레플렛, 레내추럴, 이플랫 이거는 다른 화성을 원하는 거예요. 나폴리를 쓸 자리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해요. 힘들게 변화시켰으니까 그거 제자리로 가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레플렛이 시로
직접적으로 감삼도로 가지 않고 도로 가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네아폴리탄 6, 164, 그 다음에 57, 1으로 가게 되면 레플렛이 반음으로 도로 가고 그 다음에 시로 가고 다시 도로 해결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감사 마음이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감사 마음 쓰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이러한 방법으로 164를 넣으셔가지고 유예시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아폴리탄 6의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에 보시면 첫 번째 1도가 시작됩니다. C샵 마이너의 1도, 그 다음에 1도의 2사 화성이 등장하죠. 그리고 베이스가 내려가서 6도가 등장하고요. 이 순간이 바로 네아폴리탄 6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16457으로 진행합니다. 네아폴리탄 등장하죠. 인위적인 이끄는 레 내추럴, 얘가 그 다음 C의 샵으로 이동합니다. 레 내추럴 C의 샵, 그리고 그 뒤로 화성이 진행되면 이렇게 가겠죠.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의 세 번째 마디, 두 번째 화성이 바로 네아폴리탄 6의 느낌이에요. 네아폴리탄은 펑션이 뭐죠? 프리도미넌트입니다. 도미넌트, 5도 앞에 사용되는 프리도미넌트예요. 이 뒤로 보시게 되는 증육화음의 펑션은 뭘까요? 프리도미넌트입니다. 증속화음의 펑션은 뭘까요? 얘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의 대부분 부속화음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5도에 대한 5도예요. 5도에 대한 5도, 도미넌트에 대한 프리도미넌트를 도미넌트 색깔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부속화음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5도에 대한 5도 7. 그래서 클래식 화성악은 거의 대부분 으뜸음 얘기하고 도미넌트 얘기하고 5도 1도 얘기해서 조성감 형성했으면 그 다음은 5도 앞에 어떤 프리도미넌트의 기능들을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내용이 풍성합니다. 쇼팽의 발라드를 봐도 이런 사운드가 등장해요. 여기까지 들을 때는 아직 조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1전이 된 메이저 화성이 등장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파샵에 도착하면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앞부분에 메이저스러웠던 사운드와 뒷부분에 긴장감 있는 5도의 사운드, 이 첫 번째 시작하는 메이저의 1전이 화성이 네아폴리탄 화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5도로 연결되고 플루갈 케이던스 다시 5도를 밟아서 음악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느껴지는 메이저 화성, 1전위 화성의 풍부함, 네아폴리탄의 사운드입니다. 그리고 라플랫, 그리고 그게 파샵으로 연결되고 근음을 맴돌다가 솔로 안착, 그리고 역시 5도에서 플랫 9 사운드, 샵 9 사운드, 쇼팽 프렐류드에서 볼 수 있는 사운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쇼팽 발라드 1번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풍성한 화성, 아, 네아폴리탄의 느낌이구나 보시면 됩니다.
네아폴리탄은 잘 쓰시면 아주 멋진 화성이에요. 굉장히 세련된 화성 진행입니다. 괜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아폴리탄이 왜 매력적이냐면 화성에도 거리가 있죠. 가까워서 공통음이 많은 화성들끼리 어떤 묶음이 있고 공통음이 적은 화성들끼리 묶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 조는 C 메이저에서 F 샵 조가 가장 멉니다. 마주보고 있는 공통음이 별로 없는 조가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C 메이저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는 D 플랫 메이저도 굉장히 먼 조입니다. 이 D 플랫 메이저, 그러니까 네아폴리탄 6의 영역에 사운드를 쓸 수 있다면 화성을 굉장히 그 급진적으로 다룰 수 있어요. 어? 변화가 굉장히 멋있네? 이런 방식으로.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면 A 마이너의 음악입니다. A 마이너 1도, 5도 6, 1도, 6, 그 다음에 1, 6. 이건 뒤에서 배우실 그 중육 화음, 젊은 6 사운드인데 지금 보면 부속 7 화음입니다. 이 부속 7이 뭘로 해결되냐면 이렇게 해결되죠. 결과적으로 얘는 A 마이너의 네아폴리탄 화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네아폴리탄에 있는 영역으로 사운드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전조된 것처럼. 그리고 다시 1, 6에 도착했을 때 B 플랫조로 전조된 1, 6에 도착했을 때 얘를 네아폴리탄 6로 공통 화음으로 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급진적이죠. 다시 사운드를 들려드리면 곡이 A 마이너에서 시작했어요. A 마이너 1도, 5도 6, 1도, 1에 6, 그 다음에 7, 1, 6 간 다음에 갑자기 속7, 부속7 화음을 통해서 B 플랫 메이저로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B 플랫 메이저의 사운드를 밟아가서 종지까지 온 다음에 여기에서 B 플랫 메이저의 1, 6가 A 마이너에서는 네아폴리탄 6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A 마이너 5도, 1도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네아폴리탄 영역의 확장이에요. 네아폴리탄 영역을 확장하면 뭐가 좋으냐? A 마이너, B 플랫 메이저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어떤 화성 영역의 전환들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아폴리탄은 시퀀스로도 사용됩니다. 마이너에서 이런 사운드의 시퀀스로도 사용이 됩니다. 어떤 논리냐면 1도가 등장했죠. 그 다음에 네아폴리탄 6 화성이 등장하기 전에 그 네아폴리탄 6에 대한 5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부속 7 화성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화성도 네아폴리탄 6의 색채를 갖고 있는 메이저 화성이 등장시키고 그 메이저 화성에 대한 부속화음, 또 역시나 그 다음 화성 또한 화성이 쓰이면 그 앞에 부속치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아폴리탄을 기점으로 파, 솔, 라 공통화성들을 형성해 가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얘를 하나의 구심점으로 삼아서 화성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퀀스의 시작인 네아폴리탄, 이러한 방식으로도 네아폴리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 중에 네아폴리탄 화성은 기능이 뭐다?
프리도미넌트라고 말씀드렸어요. 프리도미넌트는 도미넌트 앞에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아폴리탄 다음엔 언제나 오도가 와요. 네아폴리탄이 어디 쓰이냐? 종지형에 쓰입니다. 케이던스에 쓰여요.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도 오도 앞에서 쓰입니다. 쇼팽의 음악도 오도 앞에서 쓰여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시퀀싱 내에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네아폴리탄을 확장하게 되면 프리도미넌트 기능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자유롭게 네아폴리탄을 사용할 수 있고, 네아폴리탄을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의미는 으뜸 화음 위에 바로 반음계로 만들어지는 이 화성의 영역을 내가 내 음악에 자연스럽게 쓸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어떤 장풍을 배우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으뜸음, 네아폴리탄 영역, 으뜸음. 굉장히 화성을 급진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죠. 네아폴리탄에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 정리해드리고 마치면, 일단 변성화음과 변화화음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변화화음은 인위적 이끈음을 만드는 화성이고, 네아폴리탄을 시작으로 증육화음,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증속화음들도 모두 다 인위적인 이끈음을 만들어요. 어떤 음으로 해결되기 위한, 진행되기 위해서 반음계를 만드는. 이게 변화화음, 대표적인 나폴리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나폴리는 근음으로 해결되는 반음계를 만든 겁니다. 2도의 감화음이 인위적인 이끈음을 통해서 도로 내려가게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프리도미넌트 기능입니다. 거의 대부분 5도 앞에 쓰여요. 5도 앞에 쓰입니다. 하지만 얘를 자유로운 화성 어법의 하나로 다루게 되면 굉장히 세련된 진행들을 만들어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멜로디에서 감삼화음이 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선율이고, 이 얘기는 절대 인위적으로 변화시킨 이 끈음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바보 같은 진행은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네아폴리탄 6 화성 한번 잘 실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증육화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